선생님만의 여름철 보양식. 뭐? 고량? 고량주 삼겹살. 글쎄. 그냥 볶고? 가끔은. 안녕하세요. 가수 주영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려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왔죠. 국경 넘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과 터전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불은 흔적을 남기지만 물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아무쪼록 계속되는 이 여름, 더위와 침수로 인해 피해 있는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 온 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 달달한 톡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좋았는데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토크 시간을 좋게 봐주신다니 저로서는 무척 감사할 따름이네요. 작년 콘서트 일정이 바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었던 달달한 톡. 제목처럼 앞으로는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올 초부터였죠. 아,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을 공연장에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공연이 연기가 되고 또 그렇게 봄이 되었는데 공연이 또 연기되고 하는 악순환이었어요. 35년간 단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었던 어버이날 디너쇼까지 취소가 되니 저도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노래하는 가수가 무대에서 팬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그런 힘든 일이랍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SBS 트롯신이 떴다 방송을 통해 매주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만나고 있죠. 회가 거듭될수록 저에게 익숙한 노래가 아닌 생소한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되면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불러왔던 스타일의 곡들이 아닌데 혹시나 원곡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앞서게 되죠. 의외로 정용화 군의 어느 멋진 날이나 또 함께 부른 듀엣곡 쉘로우 같은 노래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참 놀랐어요. 가수로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면서도 흥분되는 것 같아요. 2월 15일 주현미 20집의 수록곡들 중에서 여인의 눈물과 꽃피는 청계산이 발표되었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대 속에서 지난 7월 22일에 두 번째 곡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세 번의 사랑과 상심이라는 곡이에요. 지금 달달한 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신곡들을 들어보셨겠죠? 네. 세 번의 사랑은 밝은 디스코 리듬의 노래예요. 제 노래들 중에 첫정, 뭐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같은 빠른 템포의 곡인데 가사의 내용은 그렇게 즐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살면서 겪을 법한 세 번의 뭐 사랑과 이별을 통해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상심의 경우도 여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별 이야기인데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50-60년대 우리 옛 노래들에서도 자주 느낄 수 있는 한국적인 정서이기도 하지요.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체념하고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앞으로 8월에 발표될 노래들도 기대해 주시고 11월 모든 곡들이 다 공개될 때까지 계속 응원해 주실 거죠? 익숙한 주현미다운 모습 혹은 조금은 새로운 주현미의 모습
하나의 앨범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8월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위를 이길 만한 좋은 음식들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현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달달한 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